자, 하나님이 왜이 죄의 사망, 곧 조건적 사랑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우리가 불쌍해서도 구원을 하셔야죠.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인간적인 이유에 속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던 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져서 그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전부 잡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전쟁에 이기면 돈을 굉장히 벌어요. 왜? 사람을 팔아먹으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 수십만 명을 여러분,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팔아보세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전쟁을 이기는 목적이기도 해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보석 이런 것도 다 뺏어가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비참한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택하면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돼.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잡혀서 완전히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어.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로 잡혀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안 잡혀가도록 하지? 그 보호를 좀 해주시지. 왜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가만 보고 계셨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 나라 바벨론 왕을
매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혼내주려고 하나님이 다 잡혀가게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건적 사랑이지, 그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내주려고. 옆나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야,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전이고 뭐고 다 때려부시고 사람들은 잡아가서 너희로 가서 팔아라. 그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조건적이죠. 그래서 이 문제부터 여러분이 해결해야만 됩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구약 성경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조건적이야. 그래서 아직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일단 그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봅시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옆 나라를 시켜가지고 뭐예요? 벌을 주는지. 무조건적 사랑에는 벌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벌이란 게 없어요. 벌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개념을 분명히 좀 정리를 마음속에서 해야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무엇이다? 네? 생명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나는 싫다. 떠나면 결국은 조건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기 싫다는 놈을 어떻게 해? 죽이는 것이 최고의 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 생명을 떠나면 뭐예요? 사망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형벌이 사망, 사형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너 왜 나 떠났어? 너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에서 어떻게 사망으로 옮기는 거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을 딱 체계적으로 하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벌 중에 최고의 벌인 뭐예요? 사망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거를 하나님 벌 줬다 그러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고방식, 그래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지만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보고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제발 담배 피우지 마라.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어. 아빠 말 안 듣고 아빠한테 등을 돌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담배 피운 결과로 폐암에 걸린 것이 아빠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아빠가 폐암 걸리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어떻게 인간을 죽입니까? 생명은 죽은 인간을 살릴 수는 있지만, 예, 생명이 어떻게 죽여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다는 개념은 참으로 잘못된 개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생각하면 그것이 말이 뭐예요? 말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서 죄의 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싹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싹을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벌었다. 싹이란 건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로 번 것이 뭐라? 사망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장본인이 결국은 그 죄를 짓고 벌은 거는 나중에 따져보니까 뭘 벌었어? 사망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로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럽니다. 사자는 그 선물 사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 영생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고, 네가 사단 쪽으로 가면, 즉 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면 네가 버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다. 네가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다. 그 말이지. 네가 담배를 피우면 내가 폐암 걸리게 할 거야. 그 말은 아니다. 확실해졌죠. 그 이거를 참 지금 많은 교회 댕긴다는 교인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맨날 뭐, 말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참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지금 증명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죄인들을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뭐요? 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좀 밝혀보자,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구약 성경 봅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래, 나도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고 성경을 턱 열면, 이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는 이럭저럭 넘어가는데, 네, 출애굽기부터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말 중에 이제 무슨 말이 있냐고 하면, 출애굽기는 바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나님 백성들이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한 60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야. 강국인데. 최강국은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성도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노동력을 6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킬까요? 안 시키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킵니다. 네가 이집트의 왕, 그왕 이름이 바로인데 왕을 찾아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그렇게 해도 바로가 안내본을 끼다. 그런데 이 물론 바로는 내보내기가 싫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황당해. 왜 웃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내보내도록 했기 때문에 안 내보낼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장난도 이게 유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세보고는 뭐예요? 자,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래 놓고는 또 모세보고, 근데 안 될 기다. 왜 안 될 거야? 내가 안 되고로 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굉장히 좌절했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신분열기가 있는 거야. 정신분열기. 요즘은 그런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왜? 자기가 처음에 한 말하고 뭐예요? 두 번째 한 말하고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왜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학자 끝이 이 문제를 풀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물어보면 써놓은 대로 믿으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우리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 그런데 그게 믿겨지나요? 아니거든. 그런 거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좀 이상하지만 또 믿겠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믿겨집니다. 무슨을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믿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라야 우리가 믿음이 가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할지라. 그런데 이제 바로 3절에 가면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막 없는 걸로 해야 됩니다.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너희 말을 뭐요?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못 내보내라고 할 거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내보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내보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또 내보내게 하겠다. 이 뭐 도대체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뒤죽박죽을 당당하게 다 기록하고 불교인들이 이걸 보면 뭐요? 어째 이런 거를 믿고 안 되냐? 웃기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성경을 비평한 거 보면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 비평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와,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놨으면 믿어야죠. 뭐 이래버린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7장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뭐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했어. 한 대여섯 번 나오는지 일곱 번 나오는지 하여튼 나와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잊어버렸는데. 그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대여섯 번씩 나오면 이게 부인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쳤을 리가 없다.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이 속에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뜻으로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읽는 뜻으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실 리는 없다. 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썼을까?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굴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단이야. 그러면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자꾸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 하나님 자신이. 요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왜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은 자기가 한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요게 풀려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 확실한 대답이 없고, 아무리 그 신학 박사들 붙들고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 아, 그래서 역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깨달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사단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해.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일 리가 없다. 하나님일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지는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자. 그거는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부터 증명을 해야 되겠다.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 잡듯이 잡았어요. 이보다 벼룩이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는 동작이 늦어가지고 발견하기 쉬워. 벼룩이는 발견했다 하면 뭐요? 탁 쳐버려. 아따, 여러분 이 잡아봤습니까? 예, 네, 우리 어릴 때 이 많이 잡았어. 예, 네, 저녁마다 이 잡고, 이 머리도 들쳐. 참, 예, 네, 그런 때가 있었어. 예. 네. 그 뭐 샤워를 할 수가 있나. 뭐, 그러니까 뭐 이가 생길 거지. 자, 자,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뒤졌어요. 한 줄 한 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하나님. 그래서 뒤지고 하다가 어느 날 여기를 보게 됐어요.
바로 이집트 왕입니다. 바로가 이번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번처럼 이 말입니다. 전번처럼. 전번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또 이러냐? 그러면 전번에도 뭐요? 그랬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맞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럼 여기는 뭐예요? 누가? 바로 가야.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누가 했다는 말이요? 사단이 했다는 말이죠. 바로는 사단을 선택한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하지 아니하더라. 아, 그렇죠. 이야.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 자,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왜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이 한 거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 그 기록하는,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다고? 응? 자, 그래서 다른 곳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출애굽기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샅샅이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사무엘 주께서는 누구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수를 알아봐라 이 말입니다. 군대 수를 알아봐라 이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서는 죄입니다. 왜 죄냐?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만군의 하나님이랍니다. 군이라는 것은 군대란 말이야. 우리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이 각 나라 간의 전쟁이 누구 간의 전쟁이었게?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 그래서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이 세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인간 너희들이 군대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군대 수를 한번 세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뭐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한 다윗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시오. 가서 군대 수를 세봐라.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유혹을 한 거야. 뭐 하나님 의지할 거 있냐? 네가 군대가 많으면 누구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넣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께서 다른 번역 보면 자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또 웃기는 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뭐요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아, 이것도 웃겨요. 처음부터 웃겨요. 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목적이 뭐라고? 여기 있잖아요. 저희를 뭐요? 칠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이놈의 새끼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혼내주려고 하니까 혼내줄 핑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수를 인구 수를 뭐요? 한번 세봐라. 그래가지고 세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요? 왜 셌냐 이 새끼야? 그러고 혼내는 거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봐봐 이 말도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윗 왕이 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를 내게 알게 하라. 그랬더니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군대장 하라면 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인구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왜 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벌 주는 얘기입니다. 말 돼, 안 돼? 와, 꼭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야. 아시겠죠? 응. 자, 이 꼭 같은 사건을, 아까 우리 봤죠, 그렇죠? 꼭 같은 사건을 다른 곳에서는 사단이 한 걸로 나오고, 그렇죠? 자, 이것도 그럴 것이다. 자, 성경을 한번 뒤져보자. 쫙 뒤져보니까, 어디서 보면, 역대상 21절이라. 자, 보세요. 자,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누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감동시켜 이스라엘 인구를 뭐요? 계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웃기는 짓을 할 리가 없어.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증거는 이제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충분해, 사실은.
근데 제가 또 어디 또 이런 모순이 있을 거다. 사단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찾아봤어요. 이런 건요, 책을 봐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설명을 듣는 거는 그러면 책에서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웃기니까 제가 미친 듯이 뭐예요? 이것을 뒤져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서 설명이 돼야지, 합리적으로. 그거 안 되면 나는 하나님 뭐예요? 빠이 하려고 그랬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을 우리 한국말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뽐내려는 그런 하나님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왕인데, 이 사울이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아시겠죠? 참패를 해서 군대는 막 흩어져 버리고, 이 왕도 이 팔레스타인 그 궁수들에 의하여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아무리 봐도 큰일 났거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제 죽겠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옆에 있는 호위병, 그 말이 끄는 그 전차라고 그러죠. 그걸 같이 타면서, 야, 내가 저 팔레스타인 사람의 손에서 죽는 건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요. 네가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호위병이 폐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꺼내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을 그때 참 안 들었던 거냐. 자, 분명히 사울이 누가 누구를 죽인 거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될 전쟁도 아닌데 막 자기 힘 자랑하려고 하다가 지금 왕창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았어. 그래서 결국 사단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는 일에 사단이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그 호위병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그래서 사울 왕과 그 호위병 둘이 다 자살해 버렸어. 자.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쭉 가면 이제 성경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무당입니다. 무당의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뭐
자, 무당을 사울 왕이 찾아갔다. 이런 것을 봐도 전부 다 사울은 누구 손아귀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결국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다가 자기가 자살한 것까지 누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자, 이래서 네, 저는 분명히 증거를 잡았어. 아, 이 성경은 사탄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기록하는구나. 그렇죠? 문제는 왜? 왜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 말이야. 그거를 이제 풀어야 돼. 자, 푸는 열쇠는 뭐예요? 푸는 열쇠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게 뭐요? 기록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못돼 먹은 사울 왕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쓰셨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사단이 있고 사단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사울. 그래서 사울은 자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은데. 죽은 뭐냐? 분명히 사울 왕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죽였다. 자,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거 없어요? 누가 누구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어요? 에? 부모가? 에. 자식이 아주 못된 자식이야, 이 자식이. 응? 자, 근데 이 자식이 못된 짓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 짓을 안 했으면,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차를 도둑질 해가지고 타고 가다가 빵빠당 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 죽을 짓을 해서 죽었구만.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럴까? 아이고, 이 자식을 내가 죽였구나. 그럼 엄마가 죽인, 왜 엄마가 죽여? 사랑하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성적인 표현은 아니야. 무슨적 표현이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사랑의 표현이지.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가끔 가다가 보면 전혀 이성적이 아닌 표현을 해야 된다,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어떤 아빠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제 아들이 16살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사줬어. 그래서 아버지는, 자, 아들아, 절대 과속하지 마. 그리고 차 몰고 가면서 핸드폰 하지 마. 그리고 이 안전벨트를 뭐요? 꼭 해.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말 안 들어. 핸드폰 하면서, 야, 신난다, 이야. 너 어딨냐? 이래서 하면서 막 과속으로 다 과당했다. 전부 다 누구 잘못이요? 아들 잘못이야. 그런데 아빠가,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차를 안 사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면 상대방의 과실은 뭐예요? 얘기 안 하고 그 상대방의 과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책임인 것으로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죄로 우리가 선택해서 죄인이 됐지만, 그거를 하나님, 자기가 뭐요?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뭐요? 피 흘려 주셔야 되는, 다 그것이 너희들의 지은 죄가 다 누구 죄다? 내가 지은 죄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죄를 내가 뒤집어 뭐요? 내가 책임지고 떠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죄를 뭐요? 없애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쓴 것도 다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네. 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참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하느냐 하면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옛날에 폼 잡고 벤츠 타고 다닐 때, 그 벤츠를 두 대 샀다 그러잖아요. 한 대는 큰 거, 큰 세단. 또 한 개는 그 큰 세단보다 더 비싸. 조그만해. 둘이밖에 못 타. 스포츠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상구 박사가 스포츠카를 탄다. 약간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안 어울려. 그렇죠. 그런 차를 타려면 스포티하게 생겨야 돼. 보면 사람이 날렵하게 생겼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공부 타입이지 뭐 운동 타입은 솔직히 아니거든. 솔직하죠, 미? 예. 그런데 그 벤츠 스포츠카가 너무 이쁘고 이쁘고 그걸 막 진짜로 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차를 내가 몰고 댕기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뭐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놈이 저런 차를 타고 댕긴다는 말을 분명히 들을 것 같지만 그래도 타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런데 그거를 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운동 선수 타입으로 보이기 위하여 뭔가 좀 꾸며야 되겠는데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글라스밖에 없어. 그래서 선글라스를 이제 근데 저는 또 선글라스가 또 잘 안 어울리는 타입이야.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 타입은 뭐예요? 이런 타입 때 전 또 별로 그렇지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선글라스 어울리는 거를 찾는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LA 근교에 있는 최고로 비싼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영화 배우들이 사는 동네, 베벌리 힐스. 거기 이제 가가지고 세상에 선글라스 중에 제일 비싼 거. 그때 돈으로 한 300만 원짜리 샀어, 선글라스를. 예. 그거 딱 껴보니까 그나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거라도 끼고 그 벤츠를 몰아야지, 스포츠카를 몰아야지.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온 식구가 이제 날씨 좋은 일요일 날 이제 그 LA에서 한 시간 반쯤 배를 타고 가면 그 이쁜 섬이 나와요. 카탈리나 섬이라고. 그걸로 다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갑판 위에서 푸른 바다를 저 선글라스를 탁 잡수시고. 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그때 네 살인가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아빠 키가 작아서 이게 바다가 안 보여. 그래서 안아달래. 그래서 이제 막다 우 좋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 녀석이 제가 그 둘째 딸 참 둘째 딸이 아주 이뻐요. 그런데 아빠 선글라스가 어울린대. 그러면서. 자기를 좀 씌워달래. 그래서 이제 제가 벗었어.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 얼굴이 넓잖아요. 그런데 뭐 네 살짜리 이제 간신히 조심해서 자 그래서 이거 씌우면 절대로 고개를 이렇게 빨리 돌리면 안 돼. 그럼 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딱 씌웠는데 그 찰나에 게 언니가 수제 일로 여기 좀 봐봐 그래서 왜 그러다가 그 너무 선글라스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어. 그만큼 얘가 어 그렇잖아. 내가 주의를 뭐요 줬는데 막 얘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숨이 막히는 거야. 하더니 갑자기 이거 조그만한 주먹으로 아빠의 가슴을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영어로 It's your fault. 아빠 잘못이래.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글라스를 바다에 빠뜨려 놓고 누구 잘못이래? 아빠 잘못이래. 그 녀석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알아도 아빠 잘못이래. 막무가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거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응.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엉겨 붙는다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엉겨붙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뭐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만 엉겨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엉겨붙어라.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아빠는 네가 참 심각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딸이 막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이상구라는 아빠가 왜 아빠가 잘못한 게 그게 네가 고개 싹 돌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때갈이 있어 없어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야. 그 말은 맞아. 이성적으로는 맞지만은 그 아빠는 감성을 이해할 줄 모르는 그런 아빠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이성적으로, 응?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뭐예요?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게? 맞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괜찮아. 걱정 마. 그래서, 이름이 수야. 수, 걱정 마.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그랬더니, 자식이. 야,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빠는 뭐요? 용서하겠다는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차분해졌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그래요. 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이거 뭐,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아니요. 뒤죽박죽이지.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잘못이라 했다. 그런데 딸이 뭐요? 아빠 잘못한 거라 그랬다고 또 지가 잘못했다고 그런. 이게 모순이야. 모순의 연속이요. 아무리 모순이라도 사랑은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성경은 아름답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는 내보내기 싫은데 바로를 바로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내보내. 이래 가지고 하나님은 뭐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독재자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나님. 그거를 아멘 하고 있으면. 우쭈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봐야 뭐예요? 전혀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믿으면 우리 딸처럼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우리 그리고 아빠가 정말 딸을 사랑한다면 그 역설적인 표현을 감성적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감성적으로도 기록하다 보니 이렇게 앞뒤가 뭐예요? 전혀 안 맞는 모순으로 나타나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것을 올바로 감성적으로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감성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나쁜 놈을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뭐예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중에 제일 지독한 지옥이 어디요? 병원. 병원 중에 어느 병동? 암병동. 지옥이야, 지옥. 진짜 지옥. 멀쩡한 사람 걸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그 항암 치료 받고 나와. 당장 지옥이 때문에. 응?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뉴 스타트로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그 왜 뉴 스타트 안 하고, 왜 이렇게 병원에 와서 항암 치료받아? 나는 너를 앞으로 뜨거운 지옥으로 보낼 거야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